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기가 좋지는 않죠. 지금 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7,996불입니다만 이 거래소를 가보시면은 7,800불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흔들릴 지언정 도미넌스가 같이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에게 힘을 점차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한 번씩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물은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최근에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 뭘 발명해냈는데 이 사람 얼굴 바로 위에 홀로그램을 씌워가지고 누군지 식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눈 부셔가지고 쓸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강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가들은 홍콩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페루, 하이티,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루살렘, 볼리비아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EU와의 관세 제도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세관 절차는 탈중앙화에 기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는 두 국가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이뤄지는 전자 서류 작업과 무역 주체 및 공급망 내에 있는 기타 지점에서 이뤄지는 실물 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EOS 기반의 익명성 토크 PEOS가 10월 중에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PEOS는 EOS 기반 첫 다크코인 프로젝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모네로 프로토콜을 구현하게 되는 익명성이 강화된 토큰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라를 견제하고 좋아하지 않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로, 이제 전자 유로의 발행으로 리브라에 대응을 하겠다. 국가의 핵심 주권 중 하나가 화폐의 발행이다. 우리는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리브라에 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리브라는 순탄하게 2020년 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기세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취소하게 될 것인지 제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의 협력 관계가 긴밀해질 것이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소통 기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과 많은 프로젝트들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 프로그래밍 툴인 JTS2와 오픈 RPC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을 이더리움 데이터 층과 L1 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은행 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둘이서 함께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금융 접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 국민은행은 블록체인을 KB 디지털 전환 전략의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탈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정장 비스무리한 거라도 입고 와야 되지 않겠니? 이베이 같은 데산 3달러 주고 산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이 자식이 이게 네가 한국인이었으면 임마 맞아 죽었어 임마.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웰스 파이고에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미국 은행 분야 일자리 2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 전에는 IBM이 아니라 IMF 총재였었던 크리스틴 르갈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계속되는 자동화 그리고 모바일 앱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많은 은행원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비단 은행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서도 이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걱정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배트맨의 정체는 아기 강아지였다라고 합니다. 알렉스 크루거가 최근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열풍이 한창일 때 미국의 월마트에서 앤트마이너, 채굴기죠. 앤트마이너 S9을 8,200달러에 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1,000만 원가량의 돈인데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알트코인들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페디스테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크립토 와이트 워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도미넌스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9.19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달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리움의 차트,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차트,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앞으로 계속 달릴 준비를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고요. 피터 브렌트가 최근에 공유했었던 XRP 사토시 차트인데요. 이 바닥을 찍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트코인 펌핑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커지면서 알트코인들은 물론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겨받아서 조만간 위로 달려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고래가 1700만 달러어치의 테더를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자, 과연 어떤 코인을 펌핑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알트코인들 중에 혼자서 날아다니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 알트코인의 이름은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체인링크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에 체인링크의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체인링크가 스위프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체인링크 펌핑을 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과 오라클 등 계속해서 유명 회사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체인링크가 지금 현재 스위프트사의 스마트 오라클 쪽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2020년까지 스위프트 모든 지불에 체인링크의 스마트 오라클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죠, 지금. 체인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벡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브랜드를 접촉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추가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추가 소식을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데일리 호들이 이야기하기를 벡트가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 결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자 브랜드들과 접촉 중이다.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 벡트의 주요 주주인 스타벅스는 벡트의 결제 소프트웨어를 매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벡트에서 결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당연히 가져다가 쓰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닥치게 될수 있을 것인지 스타벅스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기사 자체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200일 이평선 아래서 비트코인이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60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7800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실제로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벡트의 부진 외에도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떨어졌고요. 트위터 역시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이 그리고 멘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희말탱이가 하나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트위터에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좋게 봐주고 싶은데 상황이 좀안 좋아 보인다. 저번에 1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일봉상에서 관통했을 때즉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큰 하락이 있었다. 상승 세력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9,000불대 근방으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에 진입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1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이 또 데드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문제는 200일 이동평균이 아래로 하락 중이어서 상황은 더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데드크로스는 여지껏 비트코인 불장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물론 이 데드크랍스가 일단 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만간 터지게 될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빅피닉스에 가보시면은 롱 포지션이 73% 그리고 숏 포지션이 27% 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보고 있는데 왜 롱이 더 높은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롱 뚝배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정말 다가오는 한주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정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들 보셔도 대부분 롱 포지션이 우세하죠. 자, 이 뚝배기 털어먹으려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이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평정심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냉정을 유지해야 수익도 더 많이 내고 손실도 줄일 수가 있겠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주섬주섬 모아온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